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늘 도와주신 우리 부모님과 형님 그리고 친구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. 한국분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 한국 민족이 만들어 나간 문화가 정말 아름답게 느껴져서 그 무엇보다 저는 시옷을 만들어서 한국어 덕분에 그 사람을 마음을 건드릴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생겼어요. 수상을 하게 됐는데요. 이 자리가 너무나도 가슴 벅차게 느껴집니다. 남자가 조그만인 거를 정말 놀랐습니다.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한국 문화도 정말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. 제가 앞으로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. 감사하고 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코리아 타임즈님 정말 감사하고 내년 제2회 대회에서는 최고상인 세종대왕상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으로 격상을 추진함과 동시에 수상금도 더 상향해서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. 상호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한국이 문화를 통해서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좀 더 행복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.